지난해 8월 문을 연 충남 보령 스포츠파크가 동계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철에만 훈련과 대회를 치르기 위해 2천 명 넘는 운동선수들이 보령을 찾으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축구장입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에도 선수마다 실력을 뽐내며 경기장을 누빕니다. 보령 스포츠파크. 박지성 보령 축구 트레이닝 센터에서 열린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 72개 팀 1,400명의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축구장 내면에 보조 경기장과 실내 체육 센터까지 갖춰져 있어 경기를 치르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서해안 중부권에 있는 보령은 접근이 편리하고 먹거리와 숙박 시설까지 다양해 선수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령은 뭐 서울이라 가깝기도 하고 자연 환경도 좋고 여기서 오면 이제 경기력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전지 훈련을 위해 25개 팀 850명이 보령 스포츠파크를 찾았습니다. 선수단이 길게는 일주일 정도 보령에 머물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관광협회와 함께 선수단 숙박비를 깎아주고 훈련팀에게는 음료수도 나눠주면서 다양한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에어동까지 조속히 마무리하면 기후와 계절에 관계없이 보령하면 스포츠 도시의 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인프라를 내세우며 보령 스포츠파크가 새로운 국내 동계 훈련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